군관 건물 찾는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앰프 라이브러리 특집 2탄 오렌지 락커 15 테러 마지막 시간으로 할로우 바디와 슈퍼 스트랫을 연결한 다양한 사운드를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깁슨을 대표하는 할로우 바디 ES-335와 슈퍼 스트랫을 사용을 해서 크랭크업 되기 전 클린 사운드, 앰프 게인 사운드, 드라이브 페달 연결한 사운드와 크랭크업 된 상태의 클린, 앰프 게인, 드라이브 페달 사운드를 이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다뤄봤던 메사부기처럼 이 앰프 라이브러리 특집 2에도 계속될 예정이고요. 스트랫, 텔레, 레스폴, SG, 할로우바디, 슈퍼스트랫 등 다양한 기타 사운드를 한자리에서 들으실 수 있도록 제가 시연 영상을 따로 모아서 또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하시는 부분, 원하시는 사운드 찾아서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하네요. 사운드 먼저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죠. 네.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이 뭐랄까 335 혹은 355 이런 할로우 바디와 풀 크랭크업 했을 때 가장 먼저 연상이 되는 밴드 오아시스. 오아시스 다큐멘터리 보면 거기도 막불 나고 난리가 나거든요. 이렇게 자꾸 불이 나는지.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이 특집을 촬영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이 2019년도 11월 달에 저희 싱글 앨범이 나왔는데 저희가 이제 앨범 중에 한 진짜 곡, 축하드립니다. 한 곡에 볼륨이랑 게인을 끝까지 꺾지는 못했지만 볼륨을 거의 끝까지 올리고 저희가 이 게임 체인지 오디오의 플라즈마를 사용을 해서 오우. 녹음을 한 트랙이 있어요. 어떻게 촬영 어떻게 녹음을 했냐면 이 앰프 위에다가 담요를 엄청 씌웠어요. 그래요? 네, 마이크를 대고 담요를 엄청 씌우고 이 다행인 게 이제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했기 때문에 볼륨 리밋 없이 많이 올려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뭐랄까 좀이 저희는 이제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좀숨 막힌다. 사운드가 막 얹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사운드로 녹음을 저희가 했었습니다.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밑에 앨범 지금 정보 나가고 있습니다. 로맨티카 앨범, 네, 이번 싱글 앨범 들어보시는 것도 참조가 되실 것 같네요. 이 어떠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할로우 바디와 슈프 스트랩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이제 극과 극인 기타잖아요. 은총 씨 같은 경우에 이두 대를 연주를 해보시면서 크랭크업 된 사운드 느끼신 부분이 있다면. 이게 뭐 지금의 요즘에야 저희가 이제 계속 안 그래도 최근에 댓글 봤어요. 네. 이제 그 범용성이란 말 없애자고 해가지고 밑에 댓글 달린 거 봤는데 조만간 한번 거기서 채택을 그쵸, 해볼 그쵸. 생각입니다. 어쨌든 그 슈퍼 스트랫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이 슈퍼 스트랫 기타 어쨌든 저희가 지금 앰프 크랭크업 앰프 사운드를 테스트할 때 그래도 기조를 가지고 가는 게 밴더 이제 깁슨 요두 개를 양대산맥으로 가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어쨌든 간에 밴더도 뭐 지금 뭐 시연하는 기타는 이제 뭐 빈티지 모델까지는 아니지만 그쵸. 어쨌든 계승을 하고 있는 약간 그 선에 있겠고요. 그리고 깁슨 시리즈는 뭐한 번도 모던 같은 쪽으로 간 적은 없죠. 그러니까 개기한 기타를 만든 적은 있지만 정말 괴랄스러운 기타를 만든 적은 있지만 사실 전통성을 유지하면서 뭔가를 그쵸. 바꿔보려다가 이제 이상한 모델이 변종이 많아졌지 사실 나오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계속 예전 것들을 가지고 가고 있는 그쵸.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정리를 드리고 있냐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제 느낌에는 밴더랑 깁슨은 그래도 뭔가 결을 같이 한다. 네. 왜 그러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그 시대 때 슈퍼스트랫이 없었으니까. 슈퍼스트랫이 없었으니까 그 슈퍼스트랫의 사운드가 그렇게 실린 적이 없죠. 그러면 저희는 음반을 통해서 그걸 들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면은 슈퍼스트랫이 등장을 했을 때는 무엇이 어떤 장비로 녹음했느냐를 초점을 봐야 돼요. 무슨 장비로 녹음을 가장 많이 했나요? 일단은 대표적으로 많이 했던 게렉 시스템이죠. 렉 시스템으로 녹음을 되게 많이 했기 때문에 결 자체가 너무 다르죠. 되게 화사하고, 되게 그죠. 땡땡하고, 타이트하고. 타이트하고, 정말 그 기타 소리 자체가 엣지 있고, 아니면은 이제 마샬의 이제 우리의 전설적인 이제 800, 900 그쵸. 시리즈가 나오면서 앰프에 게인이 달려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게인을 꺾어서 중짱중짱 이런 식으로 연주를 했고, 거기에서 이제 샌드 리턴을 걸어서 뭐좀 공간계를 쓰는 팀들은 그렇지만 대부분 다 그때는 거의 없죠. 뭐 그냥 기타와 마샬 끝이었죠. 그러니까 뭐 근데 이제 쉑터 같은 기조는 아무래도 스티브 바이 쪽 까라를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렉 사운드라던가 약간 좀 디지털적인 네. 쪽으로 가야 되다 보니까 기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미 EQT 형성 자체가 그 앰프 크랭크업 사운드에 뭔가 그렇게 막확 와닿진 맞아요, 않았고 맞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클린톤이나 이런 것들은 뭐다 좋았던 것 같아요. 뭐 이펙팅 하는 것들이나. 근데 역시나 왜 그럴까 봤더니 일단은 첫 번째는 안 들어봤기 때문인 것 같고요. 어색할 수 예, 있다. 어색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그 빈티지 성향을 띤 악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자란 점이 있는데 그거를 앰프 크랭크업으로 채운 게 네. 사실 맞다고 봐요. 왜냐면 부족했으니까 저희가 이펙터 타임즈를 진행할 때도 왜 프리즘 부스터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혹은 뭐 최근에
리뷰했던 그리어 앰프스에서 나왔던 디럭스 모델 같은 거. 네. 왜 이런 걸 프리로 사용해서 앞단에 켜두고 써라고 하냐면,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빈 공간을 좀 더 뚱뚱하게 만든다거나 부스팅을 시킨다거나 이런 것들. 왜 페달로 자꾸 그런 프리앰프적인 페달이 만들어지냐면, 이제 현장에서 크랭크업을 이거를 못하니까 이제 대체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일단은 쉑터라는 친구가 붙었을 때는 이미 기타 자체 컴프레싱이 잘 돼 있는 기타가 크랭크업을 만나니까 넘쳤다. 넘쳤다. 그런데 특히나 사실 더 좀 놀라웠던 거는 뭐 335 같은 거죠. 이제 할로우 바디 기타처럼 이제 공명감이 크고 레인지가 큰 기타가 또 크랭크업 됐을 때 또 오는 느낌이죠. 그렇죠. 그리고 근데 역시나 뭐 레스폴이나 SG가 이제 물렸을 때 가장 뭔가 좀 잘 어울린 것 같지 않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진공관 앰프, 물론 이제 앰프의 브랜드마다 성향이 다 다르겠지만, 빈티지 성향을 가지고 있는 앰프들 같은 경우에 아까 은총 씨가 잘 정리를 해주셨지만 풀 크랭크업 시킨 사운드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 슈퍼스트랩과는 좀 안 맞는 옷 같다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가장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안 들어봤기 때문에 어색하다. 이제 쓸 수 없는 사운드라기보다는 안 들어봤기 때문에 어색하다가 가장 잘 와닿는 시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이 다양한 앰프들을 이 앰프 라이브러리 특집이라는 타이틀 아래 계속해서 사운드를 들려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